까망피리가 클라리넷 레슨을 하면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클라리넷 아마추어 분들이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주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리넷 연주 시 볼이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풍선을 불 때처럼 많이 볼이 부푸는 분도 있고 막대 사탕을 물고 있는 것처럼 살짝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클라리넷을 연주하실 때는 볼이 나오지 않도록 연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설명하기에 앞서서 인간의 신체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람으로 불어 넣을 때 입안에 답답한 저항감이 느껴지면 볼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풍선을 불 때처럼 말이죠. 입에서 느끼는 저항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클라리넷을 포함한 모든 관악기에서 아름답고 고운 소리를 표현하려 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신체의 반응을 무시하고 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클래식 관악기의 대가들, 대가들이 연주하는 입모양이나 주법을 보시면요, 볼이 나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다시 클라리넷으로 돌아가서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마우스피스 안에 호흡이 들어가는 공간은 작고 상대적으로 몸에서 빠져나오는 호흡의 양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안에 압력이 찰 수밖에 없겠죠. 이때 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에 압력이 강하게 가득 찬 상태로 클라리넷을 연주해야 맑고 고운 소리가 나게 되는데 볼이 나오게 되면 입안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탁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볼이 나오게 되면 소리만 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음정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볼이 나오지 않도록 연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짧은 스타카토를 연주할 때 많은 양의 호흡과 더불어서 입안에 강한 압력이 필요한데 볼이 나와서 입안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텅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깨끗한 텅잉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볼이 나오지 않게 연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재즈나 팝, 트로트 같은 장르에는 볼이 나오는 탁한 소리가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재즈의 경우에는 볼이 나온 채로 연주하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재즈의 경우에는 맑고 고운 소리보다는 즉흥 연주를 통한 개인의 개성과 감정 표현이 우선인 장르이기 때문에 맑은 소리에 클래식만큼 연연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요새 해외의 클라리넷 재즈를 들어보면은 맑은 음색을 추구하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학이나 문화센터에서 클라리넷을 처음 배우신 분들이 나중에 뮤직 포레스트 클라리넷 스튜디오에 찾아오셔서 현재 까망피리에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초반에 볼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정을 받으신 후에는 당연히 소리가 바뀌었겠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안 좋은 습관일수록 빨리 고치고 적응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볼이 나오는 습관을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악기를 입에 대고 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약한 바람부터 불어서 서서히 호흡의 양을 늘려서 연습해 보세요. 호흡을 점점 늘려도 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소리까지 내보는 거죠. 개정판이니까요.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마우스피스와 배럴만 조립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배럴 끝을 완전히 막고 볼이 나오지 않도록 불어보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배럴 끝을 막았으니까요. 바람이 빠지질 않아 입안에 압력이 차겠죠. 이 방법 역시 처음부터 세게 불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볼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조금씩 조금씩 압력을 높여가며 연습하고 느낌에 적응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에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상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뮤직 포레스트 클라리넷 스튜디오를 찾아주시거나 온라인 레슨을 이용해 주세요. 오늘도 까망피리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